반갑습니다. 호기심. 그것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인류는 호기심을 기반으로 수많은 시도를 해왔고 그 시도들은 실험과 연구라는 형태로 현대학문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호기심은 인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결과를 위한 욕심으로 잔인하고 추악한 실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실험은 인위적으로 실험 대상의 심리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잔혹한 심리 실험들 시작합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긴장하면 말을 더듬기도 하지만 말을 더듬는 정도가 심한 사람은 비웃음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더듬증은 질병으로 분류되는 증상이고 그것을 놀리는 행위는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비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더듬증의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괴물 실험이라 불리는 연구입니다. 1939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웬델 존슨 박사는 말더듬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22명의 고아를 이용한 실험으로 말이죠. 말더듬증의 원인을 밝혀내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연구 방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말더듬증이 주위 환경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상 아동을 말더듬이로 만들기로 합니다. 실험의 설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고아원에서 원래 말을 더듬던 아이 10명과 말을 더듬지 않는 아이 12명을 선별합니다. 그 22명은 5살에서 15살까지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A, B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의 아이들은 말을 더듬던 더듬지 않던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전혀 말을 더듬지 않고 훌륭하게 말을 했다. A그룹의 아이들은 늘 발음을 칭찬받았고 말더듬증이 있더라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B그룹의 아이들은 말더듬증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너의 말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단다. 말을 더듬을 바에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너는 아 라고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구나. 너는 조만간 말을 더듬게 될 거야. 그들은 모든 사소한 실수마저도 지적받으며 말더듬이라는 낙인을 받게 됩니다. 4개월간 진행된 이 실험은 부정적인 B그룹의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상아동이 말을 더듬게 되진 않았지만 모든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떨어졌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5살 노마는 이전까지 유창하게 말했으나 이제 말하기를 어려워하게 됐습니다. 9살 베티는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12살 메리는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15살 포터는 언어 습관에 대한 압박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 중 암송을 거부하고 어떤 아이는 고아원에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통제된 실험을 받은 이들은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낳은 이 실험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에 나치의 생체 실험이 세상에 알려지며 충격을 줬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윤리적인 실험이 알려지면 존슨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 실험은 세상에 발표되지 않고 조용히 숨겨져 있다가 2001년이 돼서야 60년 만에 알려지게 됐고 아이들은 소송을 통해 총 120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 표정을 나타내죠. 기쁨, 슬픔, 즐거움, 실망, 분노, 공포. 다양한 감정들은 다양한 표정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대략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라 부르는 이런 생리적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사람들에게 같은 자극을 준다면 그들은 같은 표정을 지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1924년 카니 랜디스의 표정 실험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랜디스는 동료 대학원생들을 모집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얼굴에 선을 긋고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얼굴 사진을 찍어 표정을 관찰합니다. 처음에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재즈 음악을 들려주거나 암모니아 냄새를 맡게 하거나 성경 구절을 읽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던 것이죠. 유의미한 결과가 필요했던 랜디스는 자극을 올리기로 합니다. 그는 지원자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고 끔찍하게 망가진 피부를 보여주고 갑작스레 총을 겨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웠고 실험의 수위는 또 높아집니다. 개구리로 가득 찬 양동이를 가져와 그 안에 손을 집어넣으라고 요구하고 실험자들이 손을 넣는 순간 전기 충격을 가해 고통받는 장면을 관찰합니다. 그럼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램디스는 이 실험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결정을 합니다. 한 손에는 살아있는 쥐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는 실험자들에게 쥐의 목을 자르라고 강요합니다. 실험자들은 농담하는 거냐고 되물었지만 랜디스는 단호하게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실험자들의 3분의 2는 랜디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손으로 쥐를 죽였고 남은 3분의 1은 끝끝내 요구를 거절해 랜디스가 쥐를 죽이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 이 실험의 결과는 확실해졌습니다. 랜디스의 가설이 틀렸던 겁니다. 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실험자들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이성을 잃고 웃음을 짓습니다. 극심한 긴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외적으로 포함된 13세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표정 또한 사진으로 남게 되었죠. 참가자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고 수많은 생명체를 죽인 이 실험은 사람의 표정은 제각기 다르다는 별 의미 없는 결과만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먹이를 제공하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은 심리학에 있어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잡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이 실험에서 희생된 개의 숫자가 700마리에 달한다는 점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타액의 양을 측정해야 했기 때문에 실험에 이용하는 개들은 턱에 구멍을 뚫어 침을 모았고 그 외에도 소화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를 해부하는 등 많은 수의 생명이 희생된 연구였습니다. 훗날 파블로프는 자신이 희생시킨 700마리의 강아지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며 그가 느꼈던 죄책감에 대해 말하기도 했죠.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인간에게 필요하면서도 윤리적 문제 또한 남아있는 한편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을 인간에게도 시도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1920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왓슨 교수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인간의 공포는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학습된 것인가? 그는 고전적 조건 반사를 이용해 공포의 근원을 밝혀내려 했고 이를 위해 9개월 된 아기 알버트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아기에게 털 달린 동물들을 보여줍니다. 아기는 아무런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호기심으로 동물을 만지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를 만들 차례입니다. 다음은 왓슨의 실험 노트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알버트 연령 11개월 3일. 알버트에게 흰 쥐를 건네줬다. 아기의 손이 흰 쥐와 접촉한 순간 쇠막대를 망치로 쳐서 굉음을 발생시킨다. 알버트는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알버트 연령 11개월 10일. 알버트는 쥐를 만지는데 주저하지만 확실한 공포 반응은 없다. 그 순간 굉음이 시작된다. 아기는 바로 쓰러져 흐느끼기 시작한다. 이후 알버트는 눈앞에 쥐가 나타나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알버트 연령 11개월 15일. 쥐를 보여줬다. 알버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토끼를 보여줬다. 알버트는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알버트에게 토끼를 접촉시켰다. 알버트는 경기를 일으켰다. 가죽으로 만든 코트를 제공했다. 알버트는 코트를 피해 도망다녔다. 알버트 연령 12개월 21일. 이제 알버트는 동물을 보기만 해도 눈을 가리고 몸서리를 친다. 그리고 공포는 성공적으로 전이됐다. 알버트는 이제 손뭉치만 봐도 초조함을 나타내고 산타의 수염에도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인위적으로 공포를 만들어내고 공포를 전인시키는데 성공한 이 실험은 당대 학자들에게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에게 공포스러운 실험을 진행한 비윤리 실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왓슨의 실험이 훌륭한 결과를 내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기 때문이죠. 당대 학자들에게 아기의 인권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구윤리가 성숙해지고서야 아기 알버트 실험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실험에 이용당한 알버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사실 왓슨의 처음 계획은 알버트의 공포를 제거해주는 치료 실험까지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실험이 지체된 사이 왓슨은 자신의 제자와 불륜을 저질러 대학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에 후속 실험은 중단됩니다. 알버트의 어머니는 알버트를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행방 또한 묘연해졌죠. 오랜 세월이 흘러 21세기에 들어서야 알버트의 생애를 추적하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말하고는 있지만 이 중 2010년 홀백 교수의 연구를 따른다면 알버트의 본명은 더글라스 메리트였고 그 아기는 실험이 끝나고 5년 뒤 뇌수종으로 사망했다 합니다. 처음부터 병약한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건지 혹은 실험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잔혹한 시험 또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며 인류의 발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연구윤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비윤리 실험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례를 들면 2012년 페이스북은 7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감정을 조작하는 심리 실험을 진행해 큰 파문을 일으킨 적 있습니다. 인류를 발전시키는 위대한 호기심. 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호기심이란 가면을 쓴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